마지막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청남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남대를 갔다 왔는데요. 가을 청남대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메타세콰이어도 많이 익어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갔다 왔으니까 아마 이번주에 방문하시면 예쁘게 가을 옷을 입은 메타세콰이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원래는 단풍이 지고 난 뒤에 메타세콰이어가 익어서 시차가 조금은 안 맞았는데 올해는 가을이 늦게 다가오면서 단풍과 메타세콰이어가 어우러져서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반대편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는데 이쪽은 많이들 안 가보시더라고요. 제가 건너가 봤을 때는 이쪽도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조금은 깜짝 놀랐고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하는 곳입니다. 국화도 축제가 지났지만 아직도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고요. 메타세콰이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지긴 했지만 다시 따뜻해진다고 하니까요. 마지막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청남대에 방문하셔서 떠나가는 아쉬운 가을을 한 번 더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단풍이 끝나도 가볼만한 명소인 진안 주천 생태공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원래 진안 주천 생태공원은 이 반영된 단풍을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인데요. 이 반영된 단풍이 끝났다고 해도 주천 생태공원에는 메타세콰이어들이 있어서 마지막 가을을 즐기기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이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들이 이제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가을 색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여기도 역시 이번 주에 방문하면 정말 절정인 메타세콰이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태공원 곳곳에서 메타세콰이어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를 걸어도 이 마지막 가을의 풍경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게 저는 굉장한 장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용하고 너무나도 매력이 많은 곳이니까요. 마지막 가을을 저는 진안 주천 생태공원에서 맞이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볼 곳은 주천 생태공원에서 멀지 않은 구암마을 앞쪽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인데요. 구암마을 앞쪽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은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코스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에 생각보다 굉장히 긴 메타세콰이어들이 있는데요. 이 메타세콰이어들이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몇 번이나 차로 왔다 갔다 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구경하기에는 아무래도 도로이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차량 운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걸어서 구경하신다면 꼭 주의해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타세콰이어 길도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주천 생태공원과 함께 즐긴다면 저는 더욱더 마지막에 가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메타세콰이어 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성불산 자연휴양림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자연휴양림 안에서도 끝까지 들어가야 메타세콰이어 길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길이 엄청나게 긴 건 아니지만 정말 숨겨져 있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나만의 메타세콰이어를 즐길 수가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인 성불산 자연휴양림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위쪽은 거의 다 무르익었고 밑에 쪽은 살짝 초록색인 부분이 있어서 역시 이번 주가 가장 절정인 메타세콰이어를 만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정말 아무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조용하고 오롯이 이 가을의 마지막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길 뿐만 아니라 성불산 자연휴양림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매력적이어서 걸으면서 산책하기에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가을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천 농다리로 한번 떠나가 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농다리를 건너서 농다리 오른쪽으로 많이들 가시는데 왼쪽으로 가면 진천 농다리에도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 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농다리 메타세콰이어 길은 제가 방문했을 때 위쪽은 꽤나 많이 가을 옷을 입었지만 밑에 쪽은 아직 초록색인 부분이 많아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까지도 아름다운 모습을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길은 맨발로 걸어 다녀도 될 정도로 굉장히 평평하고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걷기에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생각보다 길이도 꽤나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가을 풍경을 즐기면서 걷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농다리 메타세콰이어 길이었고요. 농다리 주변에는 주차장도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이 메타세콰이어 길 뿐만 아니라 볼 풍경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가을의 마지막을 저는 진천 농다리에서 보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셨을 때 빼놓지 말고 이 메타세콰이어 길도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은 늦었지만 내년에 한번 꼭 가보시라고 알려드리는 진천 종박물관의 플라타너스 나무길인데요. 여기가 플라타너스 나무라고도 하고 백합나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나무길이 사실은 군부대 지역이어서 오픈이 안 되다가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갔었을 때 조금은 늦어서 이 황금빛 로드를 다 온전히 즐길 수는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내년에 가을이 오면 저는 진천 종박물관에 꼭 한번 오셔서 이 황금빛 로드와 건너편에 있는 은행나무들까지 함께 즐기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을 여행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추천하고 꼭 잊지 말고 내년에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마지막 가을 풍경을 만날 수 있는 화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화천에도 숨겨진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는데요. 화천은 확실히 강원도라서 그런지 제가 방문했을 때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마지막 가을 풍경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공원도 메타세콰이어 길이 잘 만들어져 있고 가을 풍경을 즐기기도 좋지만 방문객이 정말 없어서 오롯이 즐기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곳인데요. 저는 아마 거의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 가보실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빨갛게 익은 메타세콰이어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화천이었습니다.